안녕하세요, 루시드폴입니다. 3년 전이었나? 비슷한 시즌에 그곳에서 공연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제가 과수원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아 지금이니까 웃죠. 손가락이 부러져서 공연 한 달 전이었나 두 달 전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공연이 취소가 돼서 무대 서지를 못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또 지나서 제 손가락은 다 낫고 공연을 하게 돼서 기쁩니다. 감개가 무량하네요. 되게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공연을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물꼬를 터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처음 공연할 때처럼 떨리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항상 또 연주해 주시는 조윤성 씨, 황호규 씨 이렇게 셋이서 노래는 저 혼자 부르겠죠. 그분들은 악기로 노래를 하시고 연주를 할 거고요. 뭔가 좀 특별한 선물이 없을까? 오신 분들께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산이나 바다로 이렇게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빠서 또 코로나가 걱정돼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런 시원한 바닷소리나 숲의 소리 이런 소리들을 좀 담아서 공연장에서 같이 이렇게 음악과 함께 들려드릴까 이런 생각도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이런저런 뭔가 특별한 일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도 즐겁고요. 이번 공연에서는 제가 사실 작년에 소극장 공연을 되게 하고 싶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로 뭐 밀리고 취소되고 뭐 이러면서 결국에 안 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좀 소편성으로 어쿠스틱한 느낌의 셋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루시드 폴님과 함께하는 무대도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서 그 부분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스텔라님은 물론 뮤지션으로서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뵌 적은 없어요. 근데 작년 겨울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 후배가 저희 농장에 귤을 따러 오겠다고 자기가 굉장히 친한 가수분이랑 같이 오겠다고 그분이 스텔라셨어요. 프랑스 우르도에서 포도 따기 챔피언 스텔라 정 그래서 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스텔라 정은 여자 가수인데 등치가 이런 프랑스 남자가 없나? 근데 그때가 한창 그 거리 두기가 또 단계가 올라갈 때여가지고 아쉽게 오지는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공연 제안을 받았을 때 와 이렇게 무대에서 보게 되겠구나 같이 공연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예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대생 뮤지션의 악기를 닦아놓으신 선구자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항상 보면서도 너무 존경스럽고 신기하고 근데 또 지금은 귤농사 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사신다 좀 친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바 앨범을 좀 하나 추천할까 싶어요. 저도 브라질 가본 적은 없는데 페드로 미란다라는 브라질 리우디자네이로 출신 삼바, 삼비스타인데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젊은 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전통적인 트레디셔널한 삼바라는 분인데 뭐랄까 2021년에 젊은 감각으로 해석한 브라질의 삼바 들으실 수 있어요. 최근에 새 앨범을 냈거든요. 페드로 미란다의 삼바 음악을 추천합니다. 여름 바캉스를 위한 플레이리스트 좀 시원한 느낌이 나는 노래들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해리 스타일스의 Watermelon Sugar
라는 곡과 그리고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두아 리파의 레비테이팅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름 휴가는 없어요. 농부에게 여름 휴가가 웬 말입니까? 이제 어제도 비료를 뿌리다 왔는데 다 못 뿌렸고 진짜 이제는 병충해와 싸워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고요. 그게 여름 휴가네요. 올해는 아직 없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름 휴가라고 한다면 뭐 시기로 봤을 때는 완전 여름은 아니었는데 5월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엄청 무더운 나라로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이제 모로코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때 이렇게 더운 날씨에 모로코에서 시간을 보냈던 게 기억이 많이 남고요. 하나를 더 꼽으라면은 이제 2019년에 여름에 뉴욕에 갔었습니다. 그때 정말 재밌게 잘 놀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 스텔라님의 질문이네요. 네, 레몬들도 잘 크고 있고요. 지금은 좀 큰 애는 새끼손톱이죠. 너무너무 귀여워요, 지금. 잘 크고는 있는데 저희 밭이 제주 안에서도 조금 추운 쪽에 있어요. 그래서 레몬이 자라기는 약간 가혹한 잘 자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귤은 겨울에 혹시 귤 따러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제가 많이 많이 드릴게요. 굳이 사지 않으셔도. 고백하자면 저는 한 번도 귤을 따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자라지는 못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초급자가 보통 8컨테이너 정도 딴다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초급자지만 저는 열심히 할 자신은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컨테이너? 10개? 정도 예상합니다. 여러 가지 일은 아니고 음악하고 농사 짓는 거 그 두 개가 다 좋아요. 근데 두 가지 하기도 좀 빠듯하고 특히 농사는 잘하고 있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워낙 음악 작업을 많이 해야 되거나 공연 준비를 좀 깊게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소홀해질 때가 있어서 항상 그런 고민을 하고 살고 있죠. 그냥 음악 잘하고 나무들 잘 돌고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저는 겨울에 태어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추운 날씨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추위를 안 타는 건 아니지만 이제 겨울에 따뜻하게 전기장판 틀어놓고 귤 까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름밤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Summer Breeze. Nuit d'été, les chansons que j'ai envie de faire écouter. 여름밤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Summer Breeze.